싱글로 다시 데뷔한 문종업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지금 많은 기자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. 오늘도 중요한 포토타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저는 잠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 저 주시고요. 네, 다른 포즈도 한번 가볼게요. 자, 이번에는 하트 발사 부탁드릴게요. 네, 귀엽게 하트 한번 더 해주시고요. 질문 있으신 기자님 혹시 계신가요? 네, 저쪽 뒤편에 계신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하고요. 안녕하세요. 솔로 데뷔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두 가지 하고 싶은데요. 하나는 이제 전 소속사와 이제 계약 만료 후에 발표한 이제 솔로곡, 솔로 데뷔인데 좀 그 과정에서 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솔로곡을 발표해야겠다, 어떤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문종업으로서의 길에서 첫 걸음을 뗐다고 하셨어요. 그런 의미에서 좀 솔로 가수로서 어떤 롤모델이 있는지, 네, 롤모델이 없다면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기자님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인 이제 기획사로 옮기면서 또 다양한 또 변신을 꾀하고 또 함께 준비한 부분이 있잖아요. 어떤 게 좀 다르고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. 네, 우선 그 전에 회사와 이제 잘 마무리하고 이제 또 새로운 회사와 만났기 때문에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준비해봤던 거를 이제 회사와 같이 의논하면서 회사와의 첫 합을 맞춰보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같이 조율을 해나가면서 또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,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앨범을 내고자 해서 첫 번째를 같이 준비하게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요. 두 번째 질문이 기자님이 이제 아무래도 솔로 데뷔를 했으니까 뭔가 솔로 가수로서 롤모델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어떤 또 부분을 보셨나요? 저는 이제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해외 이제 미국의 크리스 브라운이라는 아티스트를 보면서 이제 퍼포먼스와 이제 노래 음악까지 다 전부 굉장히 잘하고 또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몸소 느껴졌던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.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문종업으로서 이제 막 시작을 했고 네, 앞으로도 쭉 멋진 모습으로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문종업 씨 고생하셨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어요. 질문 많았는데. 네, 들어가서 좀 깜짝 드시고요. 네,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문종업의 첫 번째 싱글 앨범 쇼케이스 진행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